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들기가 쉽지 않고 피곤함이 잘 가시지 않거나 음식을 쉽게 삼키지 못해 사례가 잘 들린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사코페니아입니다.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국제질병코드로 등록된 사코페니아는 우리말로 근감소증을 뜻합니다. 정말 건강할 때가 부럽고요. 내가 무슨 팔자에 이렇게 아파서 이런 고생을 하나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. 삶의 질을 파괴하는 근감소증의 위험성. 동맥경화, 고지혈, 골다공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몸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. 근감소는 대사증후군과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도화선이자 반드시 예방해야 할 하나의 질병입니다. 실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부터 대사질환과 골절까지 전신질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는데요.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열쇠인 생존근육.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근육은 소리 없이 세고 있을지 모릅니다. 삶의 질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조기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주범. 새는 근육을 지키고 건강 장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